진행하시는지 궁금해요. 따끈따끈한 수제품이에요. 정말 성공스럽게 제가 메이크업 해드리려고 해요. 스테이저 남편 계신가요? 어? 여자친구랑 얼마나 만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직 모를 일이니까 그냥 사랑할까? 잘할 수 있어요? 뭐? 부럽네요. 갑자기 고민 상담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충실해야 돼요. 혜진님 이거 충실해야 돼요. 아, 네네. 저 부럽, 아, 진짜 부러워. 완전 눈빛에 마음이 교차하면서 난 일하고 있고. 여러분, 핑크로 화장할까, 오렌지로 화장할까, 아침마다 좀 고민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핑크톤으로 할까, 아니면 오렌지톤으로 할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섞어서 하세요.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요. 약간 짬짜면. 그렇죠. 네. 같이 이제 네, 두 개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네, 요 라인으로 작년 가을에도 가을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뷰티 유튜버는 좀 바닥이 보일 때까지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화장품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닥이 보일 정도로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제품은 바닥이 보일 바닥까지? 정도로 썼습니다. 네. 23살 4살 때 단발을 한번 해보고 아, 내 인생에 이제 단발은 없다. 이유는요? 그냥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쵸, 관리하기 힘들고 네. 뭔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마스카라 하는 작업보다는 좀 뷰러를 되게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뷰러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뷰러로 일단 하드 끝까지 보도록 내 속눈썹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어떤 마스카라든 사용을 해줘야지 좀 인형 같은 속눈썹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슬리 씨랑 네. 저에게 아 정말 그 리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제 탑5 안에 드는 브랜드 네네 진짜 무쌍에게 어울리는 팔레트 사실 그거는 팔레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화장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법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와 아니 수아님이 너무 씩씩하게 씩씩하야 우리 다이아 식구들이 다 모였으면 나 일단 해로워 깡나랑 동냥 제가 간신히 패스를 했어요. 늦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아, 얘는 먹어도 돼. 지금 3kg 빠졌어요. 언니 우리가 뭐 언제 미리 평가한 적 있었어요? 그치. 아 여러분 저희가 4월 달에 제주도로 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그래서 계속 빠꾸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고 다시 젯샘 보고 해갖고 오늘 좀 샘플 많이 나와. 아 진짜? 그럼 몇 차 샘플 생각한다. 나 지금 이 블라우스만 한 지금 네 번 나 이게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아. 그치? 이 어깨 포인트가 있으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맨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완전 이랬었어. 이렇게 가슴 이래 보이고 아, 이렇게 다 꾸덕꾸덕. 그래. 아, 근데 이거 아니야. 은근 커. 품이 커. 내가 다 안에 집어.
무거워서 그래. 아직 안 나오는데. 원빈님은? 어, 원피스 세 개. 무슨 색이야? 어, 아빠 색이야. 하나는 샌노란색, 하나는 요런 핑크색. 딱딱 이런 색이야. 그래. 어, 그래? 이런 색, 이런 색이고. 색깔 좀 보여줘봐. 이런 색이랑. 이런 색이에요? 네, 저 끌려온 건가요? 네, 이런 색이랑 이런 색이 나옵니다. 아, 노란색도 있어? 응. 나 오늘 노란색 입었어요. 예쁘죠? 오늘 전화해서 언니 나 노란색 입고 갈 건데 언니 뭐 입고 갈 거야? 그니까 나 노란색 입어도 되냐고 물어봤어. 아,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두 번째야. 트위니까 너무 찍찍한 것도 그치. 홀로감이 되게 맞아. 마지막 고기가 나왔는데 나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미치겠네. 괜찮아 언니. 내가 먹어줄 거니까. 이걸 리필 딱 어, 그치? 지금 갑자기 하늘이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PTC에서 신상 샘플이 나왔다고 발라보라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부드러워. 최고예. 근데 이거 진짜 색깔, 헤이즈 색깔입니다. 어, 블랙? 이거 매트야? 매트인데 틀린. 매트가 아닌 것 같아. 훌륭하게 매트하게 만들었어요. 저 오늘 PTC 블러셔도 바르고 왔거든요. 이거 블러셔로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되게 파우더래. 나 이 색깔 너무 좋아. 에어리하구나. 유튜버들이 모이면은 이래요, 여러분. 아, 맞다, 맞다, 맞다. 뜰 수가 없어요, 우리.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인트로, 인트로. 아, 인트로 딴 거야? 어. 찍어줄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컬러 명언 아직 안 나왔지? 어, 아직. 헤이즐넷 어때? 어. 가려고? 그럼 저는 안 따르세요. 안 따르세요. 아, 예쁘네. 나도 한번 출연해 주려고 참았습니다. 예쁘네요. 진짜 저 요즘 좀 미모에 물 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카메라 켜줬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야, 안 친한 이미지 메이킹. 우리 서로 칭찬하게 할래? 엄마 하나,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어떻게 다이어트 비결이 뭐야? 하나라도 다 자기 관리 되게 열심히 한다. 고맙다. 콧구멍 살았어. 콧구멍을 커져도 예뻐. 어떡해.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나 아닙니다. 아니, 아까 지화가 이빨에 바르더라고. 아니, 나. 털이 난 쏘. 너 아니야? 이빨에 왜 털이 묻어 있는 거죠? 너 왜 아니야? 나 입에서 콜라니? 진심 아니다. 입에서 콜라니? 근데 왜 입에서 콜라니? 셀카, 셀카. 야, 오늘도 다 자기스럽게 다 입고 왔네. 그래. 나는 여전히 블랙이 항상 껴있고. 좋아? 네, 좋습니다. 이거 진짜 예쁜 쓰레기야, 이 가방. 그지 같냐? 헤드폰도 안 들어가. 얘는 예쁜 쓰레기 아니야? 얘는 예쁜 쓰레기 아닙니다. 나는 또 이상하게 꽃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느라? 지금 너무 좋아. 나 꽃꽂이 배우잖아. 꽃꽂이 배우는 여자지, 참.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는요.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길거리에 펴있는 꽃을 보는 것을 언니 뭐 그럴 필요 있어? 옆에 꽃이 있는데? 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뭐래? 옆에 꽃이 있는데 꽃 구경을 나랑 안 했어 언니. 이거 하나 가져갈 바에 나 안 갖고 간다. 이게 뭐야? 예쁘지도 않아 심지어. 아니 너무 이렇게 약하시구나. 아니 꽃 다발을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상처받았어. 이게 뭐야? 나 그게 아니야. 남들 다 가져가겠다. 나 가져가야 되나? 야 이거 갖고 갈 바에 나 진짜 안 갖고 간다. 그럴까? 나 안 갖고 갈래. 아, 그때 사진도 감동으로 많이 찍어. 네, 올해 말에 한 가을 정도에 좀 이렇게 좀 서칭을 해보고 크리스마스쯤에 좀 이렇게 맺어지는 걸 목표로 제가. 지금 이제 알게 됐는데 뭐 맞아, 야, 연락 하나가. 근데 저는 또 썸을 오래 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거 감성 꽃이. 아, 진짜 생각. 귀엽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러는 거 처음 봐. 나 미쳤어. 언니 진짜로 만날 때마다 뽀뽀해? 어? 계속 찍고 있는 건가요? 어, 어디 언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 지금 저래야지 카메라 좀 더 걸리는 거야. 그렇게 막 찍을게 하고 이러면 절대 나오지. 언니 오빠 내일 그럼 정식 데뷔하는 김에 브이로그 팍팍 찍어. 커플 브이로그. 아 맞네. 오빠 오늘 우리도 카메라 들고 왔다고. 그래. 아 커플 데뷔해? 내일 정식 그 데뷔한대. 언니 그 거치대 같은 거. 고고. 고고. 오빠 귀 되게 빨개지시네요. 귀 빨개지시네요. 귀가 빨개지시네요. 귀가 선분홍색이시네요. 역시 유부녀 짬뽕.
끝나고 이제 유튜버 친구들이랑 수다 한판 떨고 잠깐 청계천에 왔어요. 네. 사실 저 좀 낯설어요. 여기 아까 외국인 것 같아. 맞아. 이쁘게 잘해놨어. 나는 이쪽에 그러니까 시청 광화문 쪽에 거의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맞아. 아~ 오늘 아주 블링블링 하시네요. 여기는 외국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요. 의상부터 외국 같아요. 왜 옷 왜 이렇게 예뻐요? 아 그거 혹시 헤이즐 스토어 제품인가요? 이거 헤이즐 스토어의 곧 커넥션할 옷입니다. 아~ 오늘 조금 디테일이 바뀌긴 하겠지만 네. 샘플이거든요. 남자친구 있는 지아가 부럽네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오늘 향나도 만나고 아 맞아 맞아 성령도 만났는데 둘 다 남편이랑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맞아 맞아 저 혼자 솔로더라고요. 댓글 오 잘 나온다. 좀 하이 패션 약간 그런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거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더듬이 같은 약간.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딱 가려야지 아웃트로. 짠. 난 프로 유튜버. 오 아침이라 엄청 많이 부은 것 같네. 어 눈이 부었어. 지금 일어난 지 정확히 20분 됐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 새벽형 인간? 야행성?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이라는 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활동을 하다가 아침에 잠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오늘요 여러분 저 헤이즐이 어벤져스 배우들을 만나러 가요. 영화를 보는 시사회는 아니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헐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인터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로다주님이랑 그리고 호크아이랑 그리고 캡틴 마블 그리고 감독님 두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로다주님까지 오늘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로다주도 왔으면 좋겠다. 아무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억지로 일찍 일어났어요. 괜히 오늘 좀 더 예쁘게 차려입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붓기도 좀 빠질 겸 이제 화장하기 전에 화장도 잘 먹게 할 겸 짜잔! 그리너쉬 제주 용암에서 아쿠아 앰플 마스크. 제주도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확 되게 믿음이 가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라는 좋은 환경에서 가져온 그런 성분 때문이겠죠? 이 팩은 미네랄을 함유한 그 제주 용암 해수 자연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단 없어요. 진정 성분 모두 EWG 그린 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시트지 뒷면에 써있는데 EWG가 이게 미국 비영리 환경 시민단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안전도 등급을 매겨주는데 모두 다 그린 등급이 나왔대요. 안전하게 믿고 써도 된다는 거겠죠? 일단 사용을 해봅시다. 에센스가 완전 듬뿍듬뿍 묻어져 있네. 그리고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하고 팩을 해주고 메이크업에 들어가면은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얘가 특히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더라고. 이렇게 만질 때 시트지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부들부들 촉감이 좋아. 이게 시트지에 엄청 촉촉하니 이런 대용량 에센스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대용량 에센스 덕분에 겉수분, 속수분 모두 잡은 그런 가성비 킹왕짱인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만지는 촉감이 엄청 좋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한데 이게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던데? 셀룰로우스 시트래요. 이 셀룰로우스 시트란 자연 유래 성분에서 추출한 원단으로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여 유효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셀룰로우스 시트. 여러모로 진짜 초자연주의 팩이네. 아무튼 화장이 잘 먹길 바라며 붓기가 빠지길 바라며 저는 이거를 이제 붙여놓고선 오늘 입고 갈 옷을 좀 골라보려고요. 뭐 입고 가지? 저는 항상 화장을 하기 전에 의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의상 무드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뭐 입을지 정하러 가볼게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완전 초토화된 제 옷방이에요. 한번 제가 뒤집어 엎었거든요. 네, 이게 저의 옷방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이 안에서도 저는 옷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옷을 선택할 때는 아우터를 입어야 된 날씨면 저는 아우터부터 먼저 고르는 타입이에요. 오늘 날씨가 그래도 제법 좀 따뜻한 것 같거든요. 지금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밝은 계열을 입고 싶은데 뭔가 오랜만에 트위드를 입을까? 안에 흰 티하고 흰 티, 흰 색깔 구두. 오늘 아웃핏 정했습니다. 빨리 정했다 오늘. 되게 빨리 정했네. 한번 그럼 제가 고른 옷이랑 화장까지 딱 해갖고 세팅 쫙 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팩을 떼줬습니다, 여러분. 요 윤기, 촉촉촉촉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오늘 원래 겟레디미를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겟레디미 찍고 가면은 왠지 늦을 것 같아. 빨리 화장하고 완성된 모습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끝마쳤고요. 이제 어벤져스 배우들을 보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루또? 일로 와봐. 누나 갔다 올게. 누나 갔다 올게. 귀여워. 누나 봐봐. 이 봐봐. 왔어? 봐봐. 갔다 올게 누나. 안녕. 가볼까요 여러분? 이걸로 뭐 시험 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 보는 느낌이다. 아 너무 떨려 이런 거. 나 싫어 이런 거. 이런 느낌 싫어. 뒤에 앉으면 어때? 그치? 아니야? 아니에요.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 전 사장님을 믿습니다. 추천이 진짜 없거든요. 효진님. 효진님. 효진아가 노는 거 맞지? 옆에서. 효진님. 오랜 우리 이렇게 화면에 하는 거 처음이야. 아, 너무 반성하지. 같이 들어가자.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순서대로 K21입니다. 효진님 몇 번 뽑았다고요? 4번이거든요. 4번이 21번이라고. 진짜 기자회견 제대로 온 것 같다. 엄청 가까워요. 저 의자 진짜 비싼데. 한 5분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진짜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다음 편 언제 나와 하고 기다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나왔어요. 이제 배우분들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브리 라이슨, 앤티니, 조 루소,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ere today. 네요, 어서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코너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from the credit cookie of Captain Marvel, I learned that for the first time today. What is it going? That is awesome. Credit cookie. 쿠키 영상이라니까 너무 귀엽다고. 네, 표현이 되게 귀엽다고 하시네요. Third. Okay. 세 번째. Kong, Captain Marvel, Unicorn Story. 되게 많은 작품들 같이 하셔가지고 되게 친하게 느껴지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I love you, Brie Larson. Unboxing event. Because you know on YouTube people do this unboxing kind of thing. So we're gonna do.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카메라가 막 이렇게. 지금 먹었습니다. 이제 받은 건 말도 그렸거든요. 말도 그렸어요. 스파이시 명란 오일 파스타. 어 맛있겠다. 그쵸. 명란 파스타고. 그렇지. 어떡하지?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유튜브 하기 전에 그러면 뭐 어떤 거 어떤 일 하시다가 나 원래 모델 했었어. 근데 그 구찌 회선 모델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말고 난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너도 중국 많이 뭐 경험 있지 않아? 아니요 저는 1년밖에 없어요. 1년밖에 없는데 근데 네. 1년 아예 가서 산 거야? 네. 그럼 나보다는 나는 진짜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고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저 한 3년 된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하다.
머리 풀기 전에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헤이즐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어벤져스 덕분에 눈호강 했고요. 여러분 영화 꼭 보시고요. 저는 이제 머리를 풀고 자크를 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블랙핑크 Kill This Love 안무 연습하러 왔어요. 근데 진짜 오늘 하루 만에 다 연습 완전히 다 끝내야 되는 거라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불핑 Kill This Love 가만히 있는데 많이 봐주세요.